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2035년까지 석탄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처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G7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가운데에서 이탈리아와 일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석탄 폐쇄를 조금 더 느리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오펙의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는 촉구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오펙이 러시아 편에 서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붙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친환경 관련주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소식과 함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플랫폼주들이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과 정부 정책 두 가지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먼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3조 원 이상이긴 하지만 중국 봉쇄와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두 달 이상 이어진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이 1%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날 또 텐센트와 샤오미 등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홍콩의 항셍 테크 지수가 3.8%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과 함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중국 플랫폼과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나스닥 지수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 PC 업체 대리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2% 급등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래 1분기 매출은 26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PC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러시아 판매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3-4%에서 6%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하드웨어 부분에서 견고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는 무려 7%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올 들어 S&P 500 지수가 13% 하락한 데 비해서 테슬라는 29%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공급망 차질과 중국 봉쇄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61%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거래일에는 759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800달러 회복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니콜라나 리비안 등도 함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기술주들에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 이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